안녕하세요. 천장만 살펴볼게요. 천막이다 그런 것도. 아예 정리하시는 거잖아요. 자재들도 다 갖고. 그럼 그대로 관리하시면 그대로 갖고. 22년식. 자 여러분 주행거리는 13만 6천 킬로를 달리고 있습니다. 어디 가시나요? 자 여러분 자 지금 시간이 6시입니다 6시 여러분 경상남도 김해를 가려고 이렇게 새벽부터 나왔습니다. 너무 이른 아침이라 목소리가 잠김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. 자 오늘 경남 김해는 왜 가냐면 자 현대 포터2 1톤 트랜스 파워게이트입니다. 자 이거 영업용 넘버가 달려있는 차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찍 나왔고요.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, 트랜스 파워게이트 다들 알고 계시죠? 뒤에 이제 파워게이트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양쪽 문이 이렇게 하나가 더 있어서 이중 이겹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평상시에는 접어서 일반 차량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짐을 싣고 문을 하나 더 올리면 안정감 있게 이렇게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. 이거 직접 내려가서 한번 차 어떤 차량인지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디젤트로 영상을 꾸준히 이제 봐주셨던 분이면 아마 트랜스 파워게이트 어떤 차량인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. 저희 디젤트럭에서 많이 또 판매를 한 차량이기도 하죠. 자 경상남도 김해로 이거 1톤 트랜스 파워게이트 매입하러 가겠습니다. 바로 출발! 자 여러분 김해 도착을 했습니다. 자 여기 바로 앞에 보이는 요 차네요. 자 요게 트랜스 파워게이트입니다 여러분.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거는 지금 평상시에 이렇게 놨다가 좀 높은 짐을 실을 경우 이렇게 하면 높아졌죠. 옆에 적재함이 이렇게 높은 짐 실었을 때 이렇게 펼치고 다닐 수 있습니다. 자 그 다음에 뒤에 리프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조금 아쉬운 거는 리프트가 조금 짧습니다. 오토바이 이런 거는 좀 어렵지만 다른 짐들 뭐 무거운 것들은 다 커버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오 위에 캐리어까지 장착이 되어 있네요. 어 예 안녕하십니까. 예 예. 안녕하세요. 네. 천장만 살펴볼게요. 천막이라 그런 것도. 아예 정리하시는 거잖아요. 자재들도 다 갖고. 그럼 그대로 관리하시면 돼요. 그대로. 22년식. 자 여러분 주행거리는 13만 6천 킬로를 달리고 있습니다. 오 여기 옆에 평판 시트도 되어 있고요. 후부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. 위엔 후방 카메라 룰미러 후방 카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밑에는 내비게이션만 작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차 상태는 좋으니 사고 유무만 좀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. 사고 유무만 고맙습니다. 오늘 일찍 왔어야 되는데 고속도로에서 그 사고가 있었어가지고 한 시간을 서 있었어. 한 시간을 사고 나가지고 아이가 이 도로를 차단하고 치우느냐고. 그 차는 신차 뽑으신 거예요? 예 신차. 제가 원래 5톤 하다가 예 예 5톤을 중고로 뽑았었는데 와 모델 한 번씩 고장이 나는 거예요. 하. 등기를 나가고 예 팔아버리고 새 차로 그냥 1톤차 뽑자해서 뽑았는데 이건 일이 없네. 1톤차의 지방이는 그렇죠. 그리고 큰 거 하시다가 내려오시면은 재미없죠. 진짜 재미없죠. 다른 사고는 없었죠. 여기 범퍼 여기 말고요. 그 박스를 고속도로에 있는 걸 내가 밤에 붙여갖고 아, 예. 깨졌더라고 아침에 보니까. 그거 말고는 좋네요.